다육식물 씨앗 파종하기. 안녕하세요. 하월 씨앗 TV 이웃님들 반갑습니다. 다육이가 꽃을 피우면 참 예쁜 것 같습니다. 다육이가 꽃을 피워왔을 때 실생을 하여 나만의 새로운 식물을 육종하고 키우는 과정 또한 식물 취미가의 또 다른 재미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휴일에 나들이 하기도 쉽지 않은데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실생에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다육식물의 씨앗 파종 방법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육식물의 씨앗은 하와이시아의 씨앗과 달리 매우 작아서 숨을 쉬는 콧바람에도 쉽게 날아갈 정도로 작고 미세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없는 곳에서 씨앗이 흩날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루셔야 합니다. 대신 다육식물은 하나의 씨방에서 하와이시아의 씨앗수보다 훨씬 많은 양의 씨앗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삽목상자에 깔망을 깔고 배양 토의 비율이 높은 혼합토를 채워줍니다. 그 후 새싹의 뿌리 내림에 도움을 주는 질석을 얇게 깔아줍니다. 저는 농장에서 파종하는 방법을 촬영해서 큰 삽목상자에 파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만 이웃님들께서는 가정에서 작은 플라스틱 화분에 동일한 방법으로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흙을 채운 후 뜨거운 물을 부어 소독해주면 좋습니다. 이웃님들의 가정에서 작은 풀분에 파종을 할 때에는 흙에 물을 뿌린 후 전자레인지에 4분 안쪽으로 돌려 흙을 소독해주세요. 그리하면 새싹을 갉아먹거나 발화를 방해하는 균들을 제거할 수 있어서 더 효과적으로 발화가 될 수 있답니다. 씨앗이 맺힌 꽃을 비벼서 잘게 부셔줍니다. 다육이 씨앗은 워낙 많아서 너무 촘촘하게 뿌리면 안 됩니다. 실생묘가 자라 트레이에 옮겨줄 때까지 키워야 하니 여유롭게 자라도록 씨앗의 간격을 넉넉하게 뿌려주세요. 농장에서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주기적으로 처리해주기 때문에 파종 시에 따로 소독은 하지 않았습니다. 흙을 뜨거운 물이나 전자레인지로 소독하셨다면 충분히 식히신 후에 씨앗을 파종하시면 됩니다. 씨앗을 파종한 후에 저면관수로 씨앗을 발화시키고 새싹들이 일정한 크기로 자랄 때까지 저면관수로 키우시는 이웃님들이 계실 텐데요. 하나의 유모에 이상이 발생하면 한 화분의 유모들이 모두 감염되어 이제까지의 수구가 헛수구가 될 수도 있으니 씨앗이 발화한 후에는 더욱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장에서는 저면관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흙이 마르지 않게 수시로 물을 주면서 씨앗을 발화시키고 싹을 키우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육식물의 씨앗은 하와이시아보다 상당히 작은 반면 성장은 하와이시아보다 놀랍도록 빠르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다육이는 6개월이면 도매로 분양할 정도까지 성장을 한다고 하니 정말로 놀랍네요. 트레이를 세심히 관찰해보면 금변이도 발견할 수 있어요. 요게 실생의 또 다른 매력이에요. 오늘 영상 촬영에 협조해주신 청주의 다육땡땡농원의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곳 농장에서 추석물 물에 대단한 신상품을 출시한다고 하니 이웃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월시아 TV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이웃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즐거운 식물 취미생활 하시면서 항상 행복한 날, 즐거운 날, 건강한 날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